예. 지하 저 성지하 사장이 예. 그거 사과. 너하고 같이 먹으라고. 이 썩은 사과 좋은 거야. 빨리 잡으세요. 같이 먹어. 저는 썩은 사과 안 먹어요. 근데 썩은 사과 좋은 거야. 빨리 안 되니까. 저 썩은 거 안 먹어요, 형님. 네? 아, 썩은 거 있어요. 네, 접수세요. 안 썩은 거 먹어. 제가 썩은 거 먹어. 안 썩은 거 먹어. 회장님, 라면 접수세요. 알았어. 안 썩은 거 내가 먹을 테니까 안 썩은 거 두 개 먹어. 회장님, 라면 다 끓었습니다, 형님. 고맙습니다. 아. 네, 저쪽 여기 유리 테이프예요. 아, 이거 물 타고. 이거 왜 주냐고? 네. 형님, 저 이거 깔게. 깔게. 야, 그 룰 가려 왔대. 땡큐 소 마치. 맛있어요, 형님? 맛있겠지. 이제 먹어봐야지. 보다 낫다. 네가 끓여주니까. 근데 그 아주머니가 아까 그 아주머니가 예. 집을 직접이야 아니면 사람 주고야? 직접이야. 아까 또 뭐라고 그러시는지 알아요? 자기가 종업원 쓰고 했으면은 남의 식구 썼으면 장사 망했을 거래요. 근데 본인이 직접하고 가족이 직접이기 때문에 가게를 버틴 거래요. 지금. 어디 있어 가게가 지금? 저쪽 위에 있어요. 그 힘든 식단이 다 있었던 거래요. 근데 예. 난 너한테 정말 감독님 부탁하는데 예. 나는 너 감정평가사 시험 봤으면 좋겠어. 제가 감정이 안 좋잖아요. 왜냐면 제가 응? 제가 감정이 안 좋잖아요. 감정평가사 그거 하면 은행하고 연결돼가지고 돈 많이 벌더라고. 본국적이야. 근데 제가 감정적이잖아요. 선생님 너무 그래. 근데 이제 자기가 직접 일 안 하고 나, 직원 쓰고 남 쓰면은 망한대요. 버틸 수가 없는 거래요. 사장은 일 안 하고 직원만 쓰면 망한대요. 공급 못 준대요. 잘 풀었어요, 형님? 좋았어. 우리 집에서 이따 나간 사람들이 다 날 좋아해. 나갔던 사람들. 우리 집에서 이따 나갔는데. 또 들어오고 싶대요? 연락 오고 또 들어오고 싶대요? 아니 끝도 들어오고 싶은데 연락이 없대. 뭐라고요? 되게 착하다. 다 좋은 사람들만 좋은다. 회장님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? 다른 공무원들은 다 나쁜 사람들만 좋아해요. 자 심지어 미모대 돈은 전달 할까요? 저 집에 혹시 페인트를 한 사람 안 와? 우리 집에 그 페인트 페인트 공중에 있습니다. 다른 말을 해? 회장님과 성민 어디로 가세요? 용인. 용인에 있어. 생과 진차 사업 용인? 사과하는 외국 사람들은
와이비 보고 싸운 걸 보는데, 왜냐면 싸운 거는 노예가 안 좋기 때문에. 그래서 싸운 거. 역사. 그 말이 유리했지? 예. 깨끗한 거는 여자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여자들 다 비장으로 뭐, 몇몇 선물을 받는 아침 일찍 갔어요. 여자가 화장을 안 해요. 아, 예. 아, 속지 않으려고? 속지 않고. 예. 속으니까. 화장하고 안 하고 엄청 틀리잖아요. 어. 너 여자 관계가 멋지게 안 할 있었지. 많이 있었지. 예. 그래서 만나니까. 예. 근데 결혼할 사람은 또, 내가 여기 미스한도 애인 있는 것 같아. 예, 있는 것 같아.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옛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목요일날, 목요일날 수요일인데 목요일날 바꿨어. 예. 수요일날 여기 작업. 예. 목요일 수요일날 한시장인데 목요일날 한시로 바꿔달라는 거야. 예. 그 작업한 사람이 목요일날 한시로 해서 예. 지난번처럼 부분위로 얼룩진다만 해주는 거로. 예. 그리고 여기 또 외벽에 금물 간데 있죠. 이쪽에 예. 외벽에 크랙 간데. 거기는 또 이제 다음 주일날 비 안 온다. 날린다 해서 아 이거는 정말 좋아. 방송하는데 100만원짜리 그 사람은 안 해. 너무 싼 문제가 있어. 그 사람은 얘기하는 거 돈을 써야 해야 되겠다. 내가 다 그래서 국물까지 안 먹고. 네. 네, 국물 먹어서 그냥. 아, 국물은 더러워요, 네. 더러우면 짜잖아. 네. 그냥 안 드시지 마세요, 근데 너, 네가 끓여서 국물 고마워서. 맛있어요? 응. 라면을 개발하신 분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.